광대 수술과 불처짐의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원인으로, 원인이라기보다는 원인 부위죠. 이 다섯 가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기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처짐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피부죠. 사람들은 피부를 통해서 또는 피하 조직의 두께를 통해서 불처짐을 느끼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피부는 탄력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탄력도라는 것은 뭐 우리 흔히 말하듯이 뭐 피부가 뭐 누구는 짱짱하다, 누구는 흐물흐물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는 탄력도가 떨어지고 얇아진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보다 남자는 피부가 두껍고 좀 짱짱한 경향이 있고요. 유전적 성향은 무슨 질병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뭐 백인보다는 뭐 흑인이 피부가 탄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이런 유전적 성향이 있고 또 유전 질환도 있습니다. 또 집안 내력상 피부가 조금 탄력이 좋은 집안이 있듯이요. 이러한 여러 요인이 이 탄력도를 결정하게 되고 이 탄력도를 탄력도가 중요한 피부가 볼처짐에 어느 정도 뭐 많은 포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하 조직인데요. 피부가 두꺼운 분일수록 볼처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종하고 관계된 내용이 피하 조직의 두께인데요. 피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피하 밑에, 그러니까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을 주로는 말하게 됩니다. 이 피하 조직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하게 되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유전적 성향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안면 유지 인대라고 해서 볼처짐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면 유지 인대가 과연 어떤 구조인지도 이해를 못한 채 또 어디에 있는지도 이해 못한 채 안면 유지 인대가 끊어져서 볼처짐이 왔다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정보가 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 안면 유지 인대라는 게 정확히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상 어디에 있고 광대 수술 시 어느 부위의 안면 유지 인대가 손상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면 유지 인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박리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박리가 넓어지면 유지 인대가 손상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이유죠. 또 수술 방법이 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교정량에 따라서도 이 안면 유지 인대의 어떤 손상이나 변화도 볼처짐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면 얼굴에 존재하는 근육들도 이런 볼처짐과 광대 수술로 인한 어떤 변화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육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표정 근육. 우리가 뭐 얼굴에 표정을 짓는 표정 근육이 있고요. 또 저작근이라서 턱에 주로 붙는 그러한 저작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개인별 차이도 존재하고 얼굴형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 습관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막이 어떻다, 뭐 뼈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골막과 뼈는 쉽게 말하면 가장 깊이 있는 구조인데 수술로 인해서 이 두 부분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희 수술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수술 방법과 교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 골막과 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볼처짐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가장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잘 그림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의 모식도인데요. 결국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이쪽, 이 우리가 흔히 축두근과 교근이 있는 또는 광대 활이 있는 이 부분은 얼굴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고정된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의 옆쪽은 어떤 표정이 지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작시 턱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이러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광대 활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얼굴에서는 고정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광대 측두골 쪽에서 있는 어떤 안면 유지인데
또 이렇게 광대 활 쪽에 위치하는 눈 안화 옆에 위치하는 이런 안면 유지 인대가 있고요. 또 이런 뭐 입꼬리 울림근이나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안면 유지 인대가 또 있고요. 또 이렇게 볼 마세터 머슬, 그러니까 교근의 안면을 따라서 생기는 이런 안면 유지 인대들이 또 있고요. 또 이렇게 턱 끝에서 턱 주변에서 생기는 안면 유지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동적인 구조로 나눌 때 대부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눈 주위의 어떤 근육들, 표정 근육들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눈 밑에 부분, 안화 하연이라고 그러죠. 안화 하연에 이런 노란색으로 표현된 움직이는 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분하는 이 점선이 있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인디안 주름이라고 많이 하고 이제 해박적 용어로는 티어 스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눈물 고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화와 안화 하연을 구분하는 이러한 막이 존재, 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분리돼서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화 밑으로 해서 안면 유지인대가 이렇게 쫙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화 부위와 안화 하연을 구분하게 되고요. 또 안화에는 이렇게 안화 밑, 안화골 밑에 바로 이렇게 또 유지인대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눈 밑에 볼록해지는 거는 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인디안 주름이라고 생기는 건 여기서 생기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눈 밑에 눈밑 지방이 생기는 요것도 이런 안면 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인디안 주름이 생기는 것도 이 안면 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맞지요. 오른쪽 그림은 피부의 층을 말한 건데요. 1번이 이제 피부, 그다음에 2번이 이제 피하 조직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고요. 3번이 이제 머스큘러 아포뉴로틱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근육과 근막 조직으로 이루어진 어떤 얼굴의 지지 구조를 주로 여기서 이제 스마스라고도 표현하는 구조가 여기 생기는데요. 이러한 층이 존재를 하고요. 근육과 이제 신경이 위치하는 그러한 어떤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와 또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 그러니까 안면 유지인대, 유지인대와 그걸로 구획되는 어떤 공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개골은 전형적인 어떤 원시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획일적인, 아니 그 아주 특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턱이나 볼 쪽으로 오면은 이런 4번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는 구조에서 이러한 파란색의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스페이스들이 결국은 블록한 모습을 주거나 어떤 볼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근막과 골막과 그 다음에 디파샤라고 해서 골막은 아니더라도 이런 교근이나 두꺼운 근육을 싸고 있는 이 근막, 그 두터운 막이 어떤 얼굴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피부와 피하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많은 노화, 에이징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노화, 이제 얼굴이 늙어가는, 그러니까 얼굴이 늙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또 안면 거상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때 이러한 트리 구조를 저희가 개념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진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레티큘라 큐티스라고 해가지고 진피층 밑에 있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피층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파필라리 더미스라고 해서 유두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레티큘라 더미스라고 해서 이렇게 더미스의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근데 레티큘라 큐티스라고 해가지고 더미스와 피하 조직, 피하 지방층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먼트와 같은 작은, 나무로 치면은 잔가지들이 이러한 서브큐 레이어에, 그러니까 피하 조직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레티큘라 큐티스는 더미스의 아래층에 존재하는 이러한 망상층이라고 해서 레티큘라 레이어와 이렇게 더 작은 가지로, 잔가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 땅이 이제 뼈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흙 같은 것이 페리오스티움이라고 이제 골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되고 이 굵은 가지들까지도 우리가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또 층이 존재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스마스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이라는 약자인데요. 표층에 존재하는 근막층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 밑에 존재하고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뚫고 지나가는 이런 조직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뼈와 피부를 연결하는 하나의 트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한번 휴게소처럼 한번 들려주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잡아주는 어떤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스마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비교를 해서 이 각 층을 개념적으로 이해한 건데,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 스마스를 수술한다, 뭐 얼굴 리프팅 수술을 할 때 이러한 개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미스 레이어만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다 잘라서 피부만 땡기는 경우, 그 다음에 스마스 위에서 자르는 땡기는 경우, 또는 스마스 밑에까지 해서 스마스까지 땡기는 경우, 또는 아예 그냥 골막부터 해서 다 땡기는 경우,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부위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티큘라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하 지방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진피층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더미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더미스 레이어는 또 파필라리 레이어라고 해서 유두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피와 이렇게 진피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그 깍지 끼듯이 이렇게 유두층이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두층 밑에 레티큘라 레이어로 해서 망상층이라고 해가지고 또 밑에 아까 말씀드린 레티큘라 큐티스와 연결되는 아주 잔가지들이 있는 그러한 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 보면 아까 나무 트리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골막에서 이렇게 줄기가 일어나서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이렇게 생기고요. 또 이렇게 스마스 레이어 층이 있고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런 스마스 층이 있어서 하나의 또 층을 구분하게 되고요, 피하 조직에 이렇게 Reticular Cutis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리테이닝 리가멘트의 아주 잔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미스 레이어에는 Reticular Cutis, Reticular 레이어라고 해서 또 망상층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는 얼굴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지만 드문드문 뜸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간격에서는 이런 식으로 레티큘라 큐티스가 수직 방향으로 분포하고 밀도가 높게 존재하는 게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사이에는 이 방향이, 레티큘라 큐티스가 방향이 이렇게 횡방향으로 옆으로 가게 되고요. 또 여기는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뼈랑 잡아주는 힘이 제일 약한 부위죠. 그러면 어떤 볼륨이 여기에 존재할 때 이 부위는 약간 벌징되는 듯이 이렇게 피부에 굴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는 우리가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잡고 있고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마치 패딩 점퍼에서 박음질이 돼 있는 부위와 솜이 들어있는 그런 부위처럼 불룩한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딩 잠파에서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위와 솜만 들어있고 바느질이 안 되어 있는 부위가 불룩 나온 것처럼 피부에 이런 굴곡을 만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볼처짐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리테이닝 리가멘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피부의 기여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의 기여도에서 우리가 수술 후에 밑에서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이런 피부와 피하층이 부종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리테이닝 리가멘트 정도 되는 두께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티큘라 큐티스나 아니면 이 레티큘라 레이어의 이런 잔가지들은 부종에 의해서 일부 끊어지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레티큘라 큐티스가 손상을 받고 이런 끊어지는 게 생기고요. 그러면 피부와 잡아주는 이런 잔가지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 망상층에 있는 이런 레티큘라 레이어에 있는 이런 잔가지마저 끊어져 버린다면 피부의 탄력도가 쑥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피부의 탄력도라는 거는 이러한 작은 잔가지, 지지구조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구조가 부종, 수술 후에 생기는 부종에 의해서 잔가지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풍선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어렸을 때 우리가 풍선을 불면 바람을 넣었을 때 이렇게 불룩해지죠. 근데 바람을
쏙 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풍선을 어느 정도 바람을 조금 넣었을 때는 바람 넣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더 크게 바람, 풍선을 불게 되면은 풍선이 색깔이 약간 변하면서 굵기도, 두께도 얇아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바람을 넣어서 실험을 해봤죠.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릴 때도 탄성이 좋은 데는 두껍거나 탄성이 좋은 데는 덜 불어나고, 탄성이 약하고 또 두께가 얇은 데는 이렇게 먼저 불어오르죠. 노란 별표 부위가 이렇게 먼저 불어오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바람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는 점점 얇아지고, 여기는 노란 쪽에 비해서 파란 쪽은 조금 덜 불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풍선을 바람을 왕창 불어넣은 다음에 풍선을 바람을 빼서 보면, 이런 파란색 별표 부위는 풍선을 불기 전과 거의 비슷한데 반해서 노란 부위는 조금 흐물흐물거리고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노란 부위는 이런 식으로 불룩해져 있고요. 파란색 부위는 이렇게 좀 풍선을 바람 넣기 전과 비슷한 상태를 보죠.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그 레티큘라 큐티스와 어떤 그런 리테이닝 리가멘트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풍선이 바람이 들어갔을 때 확장했을 때 탄성 계수가 있는데, 그 탄성 리밋이, 그러니까 일라스틱 리밋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묘양, 형태적인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풍선 이론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해보면, 풍선은 피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같이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고, 탄성 한계를 넘지만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풍선에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해서 정적인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면 뼈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물을 넣어놨는데, 이 물은 다이내믹한 스트럭처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 조직이나 어떤 근육 조직 또는 뭐 침샘 등 이런 것들이 다이내믹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요, 피부는 제일 중요한 게 풍선의 껍데기죠. 그거는 탄성과 그 다음에 두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탄성과 두께는 결국 나이와 성별, 유전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공기는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했는데, 주로는 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뼈의 볼륨을 줄인다면, 이런 스태틱한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바람이 작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술로 비유하면 뼈가 줄어들면 얼굴이 작아지듯이요. 이런 구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태틱한 스트럭처의 볼륨이 변화되면 스킨 엠벨롭은, 그러니까 피부는 보통은 쉽게 원하는 대로 적응을 해서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피부가 만약 탄성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수술 중에 어떤 탄성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뼈가, 스태틱한 스트럭처가 줄어도 피부 역시도 똑같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이 개념의 설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내믹한 스트럭처로는 이제 뭐 근육과 또 지방 조직, 그 다음에 뭐 침샘이나 뭐 이런 그렇던 것들이 이제 다이내믹한 구조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부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구조고, 이런 구조들은 수술 후에 붓거나 이래서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술 중에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피부와 서브큐, 그러니까 서브큐 팻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 조직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골처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면 유지 인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뼈의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재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피부와 피하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안면 유지인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광대 수술 후에 불체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천천히, 제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좀 제가 포스팅하는 걸 따라오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